범인을 쫓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이 14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숨져서 현충원에 안장됐는데 정작 순직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대상이 아닌 이유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다쳤기 때문이라는 건데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1년 용의 차량을 추격하다 크게 다쳐 14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은 신종환 경사가 지난달 숨졌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신 경사를 현충원에 안장한 뒤 순직 처리를 하던 중 유족들은 뜻밖의 답을 들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신 경사는 유족 보상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맨 앞에만 보다 세월이 14년이나 세월이 흘려버렸잖아요. 좀 보태서.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몸도 안 좋은데 이제 와서 내가 또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게 그것도 좀. 사고 당시 연금법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후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다 숨진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입법 금지 때문에 신경사는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유족 보상금을 받은 공무원만 순직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순직 처리마저도 힘든 상황. 이 소식을 접한 광산경찰서 전 직원들은 신경사의 죽음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순직 처리가 돼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무상 사망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 면에서도 굉장히 일단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상 부상이 인정돼 국가로부터 간병비 등을 받아 근근히 생활해오던 신경사의 가족들. 하지만 신경사가 숨지면서 연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됐고 순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족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